했지? 느린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잘 접어냈고요. 예. 돌아간 선수 보죠. 아, 이번은 네. 수비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네. 가운데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아 이게 연재훈 선수가 자 임창우가 왼발로 헤더 골! 동점! 양현준 드디어 첫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 왼발로 잘 올라왔고 왔고요. 마무리 헤더 기가 막히게 들어왔습니다. 네. 원이 없어 김대원입니다. 김대원 빠짝 들어옵니다. 바로 왼발 발리 슈팅! 바로 넘겨줬습니다. 박스 안쪽 뒤로 줬습니다. 안정현! 어, 좋아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여기서 살짝 걷어낸 게 아 이게 또 상대 수비수 아. 이후에 공격수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살아납니다. 양현준입니다. 양현준입니다. 양현준 역전을 만들어낸 양현준 멀티골. 오늘 이승호 선수가 넣은 득점하고 굉장히 흡사한 움직임인데 칩샷으로 오늘 이승호 선수가 넣었던 이정혁 다시 김대원 양현준이 밀어줍니다. 이정혁 뒤로 빼줍니다. 양현준 아까스 벌고 슈팅! 야! 오! 지금 옆구물이었군요. 다시 한번 느린 그림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각도에서 보면 정확할 것 같아요. 아 옆구물이었.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접고 맨맨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정장 씨 오 뒤로 가는 줄 알았어요. 윗구물입니다. 왼발 일단 상대를 좀 흐트러놓고 크로스가 이제 날아갔습니다. 양현준 선수가 이런 슈터링 아 슈터링이 죄송합니다. 네. 자 황봉기 밀면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황봉기 자 지금의 패스 오른발 아! 와 그렇게 골 김두건 슈퍼 슈퍼 좋은 세이브가 나옵니다. 유를 내주더라도 결정적인 여기서 어떻게 보면 패스가 조금 잘리면서 아, 여기서 바로 돌아서는 움직임이었죠. 김동현이 잘 끌어냈고 그 굴절된 볼이 양현준에게 찾아갔는데요. 아 드리블 돌파까지는 상당히 좋았어요. 측면에서 돌파 들어가는 김진호입니다. 김진호 박스 근처 진입 패스입니다. 크로스 헤더 거기 맞았고요. 이게 막힙니다. 아 이게 막히네요. 경원 공 잡아냈습니다. 김대원 가운데로 대유쇼 벗어납니다. 양현준 우려를 좀 하실 텐데 그래도 이 양현준 선수가 이렇게 번뜩이는 장면들을 순간순간 좀 보여주면서 했던 것은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힘으로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연결했잖아요. 연결해봤습니다. 오른쪽에 양현준 1대1을 붙어봅니다. 양현준이 공격을 해보네요. 양현준 슛! 잠자만은 강원의 공격 라인에 불을 지피는 양현준 선수입니다.
박준기 다시 좋은 패스예요. 양현준 골대. 아, 네, 양현준 선수 오늘. 자, 그리고 황봉기 선수가 여기서 또 잘 되었어요. 네. 아, 여기서는 줄 줄. 이번엔 양현준이 들어갑니다. 양현준이! 양현준이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크로스! 이었는데 이렇게 빠를 줄이야? 야, 양현준 선수가 여기서 이한범 선수가 이한범 선수를 떨어뜨리고 크로스까지 윤종규와 이한범 모두를 스피드로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빨라요. 예. 살려냈습니다.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양현준입니다. 양현준의 터치. 자, 오른쪽 측면 올라갑니다. 뒤쪽 열렸어요. 한번 터치 그리고 왼발. 많지 않았지만 한번 볼 잡고 기회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뭔가를 만들어내는 양현준입니다. 자, 역습기 회입니다. 양현준입니다. 자, 양현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양현준 스피드 중앙에 붙여서 들어왔고요. 자, 바로 달려서 여기서 흘렸고요. 측면으로 열어준 롱볼에 대해서요, 김진혁 선수가 클리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달려들었는데 공을 뺏어냈던 김진호 오른쪽으로 양현준에게 넘어왔습니다. 양현준 기술있어요. 좌우 몸을 흔들면서 돌파를 시도. 양현준의 크로스 돌파를 치드로. 야, 여기서 페이크 치는 거 보세요. 나상호 선수를 앞에 두고 이제 돌파를 했었던 양현준. 지금 뒤통수 쪽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충격이 좀 있을 거예요. 크로스 이후에 상당히 좀 큰